마감프 K 비료를 우리 난초를 키우신 분들이나 화채를 재배하신 분들, 원예 농가에서도 엄청 그 효과가 좋아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요. 오늘은 작년, 재작년에도 제가 나도풍남 뿌리에다가 마감프 K 비료를 붙여놓고 실험을 했었는데, 그때 실험한 게 결과가 지금도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. 뿌리가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세 개로 분지됐네요. 딱그 부분에서 뿌리가 세 개로 분지가 됐고, 이 실험했던 뿌리들이 이렇게 분지가 되었습니다. 이게 마감포케 비료 효과인지, 뿌리 발육에 좋은 인산질 비료 효과인지, 아니면 부작용으로 봐야 되나요? 부작용인지, 그걸 뭐라 해야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, 생육 상태는 뭐 좋습니다. 생육 상태는 좋고, 뭐 특별하게 뿌리가 상하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었어요. 단지 그 다음 부분에가 뿌리가 좀 잘록하게 변한달지, 막그두개또 이거 같이 세 개로 분지가 된달지, 이제 그런 현상은 있는데요. 재작년에 저게 해가지고 지금 금년인데, 금년까지 왔는데, 그 효과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또 마감포 K 비료를 나도풍남 뿌리를 대상으로 삼아서 뭐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. 우리 난초나 화초를 집에서 재배하신 분들 아마 이 실험 결과 보시고 마감포 K 비료 주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셔가지고 화초, 난초 재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실험 목적은 그래요. 마감프 K가 뿌리에 닿았을 때 뿌리가 상하는지, 상하지 않는다면 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, 또이 뿌리가 마감프 K를 어떻게 흡수하고 나중에 봤을 때이 뿌리 근산에 마감프 K가 녹아서 어떻게 되는지, 녹는지, 어쩌는지, 이 모든 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. 마감프 K를 한이 정도씩, 이것이 8알이네요. 이 정도를 화장지에 싸서 물을 뿌려가지고 뿌리를 감싸 놓습니다. 직접 닿게. 그래가지고 이 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, 우리 마감프 K가 구용성이거든요. 지금 제조사나 설명서 보면은 구용성이에요. 그러니까 머리는 안 먹는데, 우리 인산이 구용성 비율이 80%고 나머지가 그뭐한90% 되는데, 과연 이게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얼마 정도 녹는지, 뿌리는 어떻게 변하는지, 이걸 흡수해가지고 생육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, 또는 뿌리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장애가 없는지, 그걸 보려는 게 목적입니다. 실험 결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쓰겠습니다. 마감프 K 비료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건 새 뿌리가 아니고 진한 뿌리인데, 진한 뿌리에도 새 밑에 그새 뿌리가 지금 나오네요.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
아, 부러져 버렸네. 이 뿌리가 부러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.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?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뿌리에다가 마감풀 케이를 붙여놨습니다. 다섯 개는 금년에 새로 나온 뿌리고요. 이 하나는 작년에 컸던 뿌리가 다시 생장점이 자라나고 있는 것, 그리고 그 뿌리 마디가 좀 상처난 것, 약간 거기다 붙여놨는데,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. 재작년에 실험했을 때 보면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어요. 뿌리가 분지가 되고, 이렇게 가지가 친건그 외에는 그것과 뿌리 끝이 약간 바르게 좀안 된다 할까요? 그건 있었어요. 그건 있는데, 제가 보면은 올해는 이 뿌리가 부러진 곳에 붙여놓은, 여기서는 뿌리가 가지가 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. 나머지 뿌리들도 뭐 약간 바르게 좀 더디긴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가지가 쳐가지고 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. 예상은 그렇게 해요. 재작년에 했던 그 실험에 비춰서 그런다고 하면은 마감풀 케이를 줄때 뒤로다 해가지고 굳이 뿌리에 안 닿게 줘야 된다, 안 닿게 줘야 된다, 뿌리가 상한다 하는 것은 마감풀 케이는 안 맞을 것 같고요. 다른 뿌리에는 맞을 수 있지만은 안 맞을 것 같고, 마감풀 케이 비료는 구형성이니까 모래는 잘 녹지 않고 뿌리 산에만 녹는데, 제조사, 지금 우리 하이퍼넥스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제품 안내를 했기 때문에요. 그런다가 뭐 뿌리와 멀리 떨어지면은 녹지를 않고 흡수를 못한다는 것이니까 뿌리에 가까이 주던가 뿌리에 닿게 줘야 된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한 겁니다. 한번 이 결과를 두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.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실험 결과를 중간중간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결과 보시고 마감풀 K 비료 주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